행복한 5월의 신부 배우 김지우 씨가 어제 스타 셰프 레이먼 킴과 웨딩 마치를 울렸습니다. 레이먼 킴 씨가 워낙 독설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기자회견 현장부터 스타 하객들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연예계의 미녀와 야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13일 미녀 배우 김지우와 스타 셰프 레이먼 킴의 행복한 웨딩마치가 울려 퍼졌는데요. 시계 앞서 웃음이 떠날 줄 모르는 두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저는 촬영하는 기분이에요. 네, 결혼식 당일 됐는데도 저희 어머니만 이거를 벌써 계시고요. 저도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오히려 저희 가족들은 조금 제가 결혼하는 걸 그냥 그저 행복하기만 한 5월의 신부 김지우. 풍성하게 감싸주는 시폰 드레스가 그녀에게 더없이 잘 어울리는 모습인데요. 누가 봐도 반할 것 같은 김지우지만 사실 김지우가 먼저 레이먼 킴에게 반했다고 하죠. 너무 저는 좋았죠. 놓치기 싫어서 제가 먼저 저는 셰프님이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셰프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요. 처음에 처음에 만나자고 회식 자리였어요. 갑자기 족담돼서 1등을 하고 싶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연예인이고 저는 그냥 일반인이고 생각도 생각했는데 만난 그 순간에 정말 나의 남자도 관심을 갖는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은 결혼 발표까지 그 사실을 완벽히 숨겨왔는데요. 비밀 연애의 비법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일단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장소요일이죠. 저희 실장님들 두 분이 매일 연락주셨어요. 제가 저분들 속이더라고요. 저 가족한테 얘기 안 했고요. 철저한 계획 아래 비밀 연애를 즐긴 두 사람인 만큼 2세 계획 역시 완벽히 준비 중일 것 같은데요. 저는 3명 정도에서 한 3, 4명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2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저한테 3명이 오면 3명이 된 연애를 했다 얘기를 했으니 전적으로 힘들 수 있는 여자 남자 다 없어요. 저한테 닮아야 될 거는 남자라면 이쁜 여자랑 결혼하기 싫었거든요. 이렇듯 김지우에게 푹 빠져있는 레이먼 킴이지만 알고 보면 소녀시대 수영의 팬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잖아도 저는 원래 수영씨 만나면 제 시크하게는 기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녀시대 분들이 스케줄 때문에 오늘도 홍콩을 가셔가지고요. 하객으로 소녀시대 수영을 그토록 바랐다는 레이먼 킴과 김지우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많은 스타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또 다른 스타 셰프 강래호와 박선주 커플. 손을 꼭 잡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는데요. 이어 블랙 스키니진의 화이트 재킷으로 멋을 낸 유호정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봄처럼 화사한 핑크색 원피스로 멋을 낸 서영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더러운 축하하고 언니 닮은 예쁜 딸, 아들 많이 낳아서 행복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김가연, 임요환 커플이 식장을 찾았는데요. 김지우의 부케를 김가연이 받아 이들의 결혼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거 받는다고 들었어요. 받을 사람이 없대요.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받기도 하고 저야 뭐 늘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좀 모집을 하고 있어요. 난 수집을 하고 있어요. 계획은 늘 잡고 있어요. 임요한 씨가 얘기하세요. 언제쯤으로? 예. 네. 뭐 좋은 날 봐서. 네.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세요. 네. 지우야 뭐 언니보다 먼저 가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 동생에게 양보를 할게. 행복하게 잘 살아. 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봄을 닮은 꽃무늬 원피스 차림의 소희와. 지우야 너무너무 축하하고 행복하길 기도할게. 아이도 순풍순풍 낳아서 예쁜 가정 이루길 바래. 시원한 푸른색 의상으로 멋을 낸 안혜경. 네, 김지우 씨, 레이먼 셰프님 그리고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아주 예쁜 아기 소식도 기대할게요. 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진달래 색의 주름 치마가 멋스러운 서유정까지. 아, 두 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김지우, 레이먼 킴 커플.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